제가 몇년 전에 예. 그 지역 그 재건축 조합 있잖아요. 지역주택조합이요? 네, 지역주택조합. 예. 예. 거기에 분양 사무실에 그 가입을 했는데, 네. 1차, 2차를 해가지고 한 3,200 정도 돈을 넣었거든요. 네. 처음에 가니까 한 1년 후에 그 땅을 다 확보돼 있으니까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아마 그 사람들 이야기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분양 가격도 이 주변에 비해서 싸더라고요. 네. 근데 그걸 믿고 넣었는데 1년 넘어도 뭐 다른 또 기미도 없고 또 2년이 넘어도 그래요. 그래가지고 또 마음도 조마조마하다가 또 집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해약을 했는데, 예. 해약하니까 그쪽에서 1,200만 원 빼고 운영비 빼고 나머지 돈을 돌려준다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 그 가져오라 그러더라고. 처음에 계약 예. 써준 거. 그래서 갖다 주니까 1,200 빼고 나머지는 돈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한 보름 전에 어떤 친구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토부에서 2017년도 6월 이후로 그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신 분 원금은 돌려주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물어보니까 2017년도 6월 이전에는 또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나는 저를 한 2년 넘었으니까 거의 3년 다 됐네요. 3년 됐네 거의요. 예. 그래서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아,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. 좀못 그러면 그 이르겠습니다. 계약을 했을 당시 시청자님이 계약했을 당시 그 날짜는 정확하게 언제쯤이 될까요? 아, 날짜는 저그 통장 그 계좌번호 돈 입금식이 날짜가 찍혀 있으니까요. 아, 그러면 2017년 6월 이전인가요? 이후인가요? 저는 이전이죠. 예, 2017년. 2년 넘어서 해약했으니까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1,2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, 이 돈을 예, 다시 한 1,200만 원 정도 못 받았죠. 돌려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변호사님 인사 나눠보실까요? 예, 안녕하세요. 저 이성현 변호사입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. 아, 일단 뭐 대충 얘기를 들어봤는데,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뭐, 그래도 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방법을. 지금 2017년 6월 국토부 무슨 조치에 따라서 원금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들었는데, 예, 그 친구들 이야기 들었어요. 예. 저는 사실 뭐 지금 이 국토부 조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치 이전의 일이니까 이것이 뭐 어떤 조치가 있었던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자분은 이 조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.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잊어버리셔야 될것 같고요. 지금 이제 1,800만 원을 돌려받으셨잖아요. 예, 그렇다면은 그 돌려받을 때뭐 합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뭐 작성하신 것이 있나요? 그런 거 그냥 계약서만 돌려달라 그러더라. 그럼 아, 그 나머지 계약서만 돌려준다고. 돌려주셨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돌려받으신 게몇 개월 전이실 것 같은데, 작년 8월 달이야. 8월 예. 달에 해야겠다. 지금까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좀 행동을 해보신 것이 있나요? 근데 이제 그 후로는 나는 못 받은 줄 알고, 예. 보름 전에 친구가 그 이야기 하는 바람에 내가 그래서 이제 예. 거기 그 재건축 그 조합에다가 문의 이야기를 하니까 돌려주라니까, 예. 아저씨는 2017년도 6월 이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, 안 그러면 법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. 그 분양 사무실에 그 신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더라고요. 신탁은 하고. 아, 못 받는다는 얘기를 확실히 들으셨군요. 예, 그 이야기 하더라고. 예, 그냥 그러니까 그게 신탁 전화해 얘기는 보니까. 주로 이 조합들이 그 재산을 신탁을 해놨다가 그런 거. 거기서 이제 나중에 정산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탁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. 아,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계약서도 지금 갖고 계시는 건가요? 아까 돌려주셨다는 얘기 얼핏 하신 것 같은데. 계약서는 그냥 분양 사무실 돌려주고 예. 1,800 받고 나머지 1,200 운영비를 썼으니까 이거는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예, 그럼 지금 그 당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계약 내용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? 계약서는 거기 우리 친구 두 사람도 들어가 있거든요. 예. 근데 계약서는 친구 계약서 보면은 이제 내과 똑같으니까요. 예.
그래서 친구는 두 개 지금 거기 있고 나는 이제 가정이 어려우니까 작년 8월 때 해야 하고 빠져 나온 거지 말하자면. 예. 그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좀 유리한 조항이 있다고들 하던가요? 아니요, 그 처음부터 분양 사무실에 가니까 아저씨 만약에 중간에 해약하면은 1,200만 원 못 받는다, 운영비 날라간다 그렇게 각오하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아, 그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. 네, 되게 적혀 있고요. 예. 그 대신에 이제 분양가에 싸게 자기들 분양하니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예, 예, 예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. 그 현재 이 주택 조합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? 처음하고 똑같아요, 하는 이야기가. 아. 99% 보지 확보했다 그러고, 예. 뭐 시에서 인가가 곧, 내일모레 곧, 맨날 곧 떨어진대요. 예. 똑같은 이야기 들어보세요. 굳이 확보한 거는 확인하셨어요? 가봤는데, 예. 보니까 주변에 그 아파트, 빌라하고 빌라가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, 예. 그 빌라에 사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 아직도 여기 주택 조합하고 해결이 안 됐으니까 자기들이 나갈 수도 없다.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그럼 처음하고 똑같아요. 하여튼 하는 이야기가. 아, 그럼 다른 부지들은 확보가 되긴 됐어요? 일부는 조금 됐다는데, 그건 뭐 확실히 우리 모르죠. 아, 이야기만 하니까. 예. 지금 이제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요. 지금, 계약서를 살펴보면은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민사상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분양 자체가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. 그 3년 동안 사업 진행이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거는 애초부터 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뭐 그렇게 판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금 분양을 받으신 분들과 같이 좀 대책위원회 같은 거를 좀 꾸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.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건에 기망 행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권하고 싶은 거는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한번 주변 분들하고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. 글쎄, 내가 전번에 얼마 전에 이야기 부동산에 가보니까 해약하시면 손해보신 분이 몇 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좀 연락을 취하셔서 물론 이제 혼자 하셔도 되는데 이 분양 사기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많을수록 경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모아 보셔서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은 이거는 사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맞춰 보셔서 그분들이 들은 얘기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얻은 정보도 있을 것이니까 같이 의견들을 한번 맞춰 보시면 혹여나 이것이 사기죄에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금을 돌려받을 길이 생길 수 있죠. 일단 그 해약하신 분들과 한번 물어보고 좀 연락을 좀 취해봐야 되겠네요. 예, 그것이 시작 일을 시작하는 초반부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또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? 예, 고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선은 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뭔가 돌려받을 방법이 없지만 만약에 이 분양 자체가 사기라면 뭔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들 좀 연락을 해보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